이거를 그냥 땡길까?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어. 어, 이거 나 이거. 오빠가 한번 치워. 반말하자 그냥. 야 이거 불을 저 여기 여러분들 여기 불 켜는 게 이게 한계예요. 저쪽으로 식탁으로 옮기는 게 안 낫겠지? 여기서 할게. 아무튼 형님 직구 형님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 일단 이렇게 여기가 준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음식이 이게 뭐 짬뽕이랑 탕수육이랑 배가 출출할 거 아니야 그지? 어 서로 말 좀 터. 누가 언니지? 아니 우리 분명 반말을 하고 분명 반말을 얘기해서 어. 했는데 자, 아니 자꾸 언니가 나한테 존댓말을 쓰니까 내가 아니, 쓰게 돼. 나는 상관없는데 아니 자꾸 이제 존댓말 나와가지고 그래 온나야 어 그래 온나야 좀 저희가 근데 이 사과는 뭐야? 좀 이게 또 카메라 신경써서 미안한 죄송해요 여러분들 좀 가까이 좀 저희 얼굴 클로즈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너무 멀기 때문에 그 19세로 이제 아직 안 걸었다고 하니까 걸려있어. 아 걸었어? 걸려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먹으라고? 사과? 아 그냥 이쁘게 장식인가? 오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게 장식이야? 그럼 아, 근데 이거 되게 이쁘게 해놨어. 진짜 미안한데 이거 장식 아니고 먹는 거야. 그래 아니 뭐 이쁜 사과라고요. 어 이쁘다고. 일곱 명 날라갔다고요? 일곱 명 걸었는데? 안주가 너무 없다. 이 정도면은 뭐 잡채, 탕수육, 그 다음에 짬뽕, 젤리, 그 다음에 젤리 양주가 있으니까 젤리 되게 깊이 잘 바나나, 그 다음에 이건 뭐 칩, 뭐 여기 단무지, 뭐 이 정도 준비돼 있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괜찮지. 브라더 소다가 없네? 아니 오빠 이걸로 같이 통일하기로 했잖아. 저. 아 죽으라고? 죽어. 술 잘해? 아니 아니요. 너 여기서 오늘 저 위로 갈래? 난 진짜. 어? 내가 오빠 올려줄게. 내가 오빠 올려줄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오빠 올려주고 내가 갈게. 저 브라더 소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남순이 친구. 아 진짜. 죄송한데 브라더 소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이때? 아 어떡해. 아 나 근데 술 먹고 막 실수하면 어떡해요? 아 실수하면 내가 그거 절제시키기 전문이야. 아 그래? 근데 진짜 여기서는 되게 화질 안 좋다 그지? 오빠 그냥 차라리 저기 나 저기서 그때 먹방 했었거든? 근데 좀 이쁘게 나와. 나도 아까 저 테이프? 솔직히 나도 절로 가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 자꾸 하라고 하네? 네. 자꾸 모르겠어. 여기 노래방 있어서 아 노래방 있어서 근데 이거 노래방 기계 1시까지밖에 안 돼. 아 되게 잘하는데? 어? 내가 여기서 방송했었어. 아 그래? 나 기죽지 말고 까불라고. 아 나 진짜 까불면 한두 끝도 없어가지고. 아. 너무 까불니까. 왜? 카파리지. 걱정돼. 속바지 너 안 입었지? 너 그냥 속바지 입었잖아. 그래도. 그래도 속바지 입었어. 요커리트. 조심할 건 해야 돼. 여기. 조심성이 없네? 이 집에다? 뭐 이렇게 밥비 준비하지? 그냥 이제 먹으면 되잖아. 일단 먹자! 일단, 아 직구 형님! 직구 형님! 우와 그건 뭐야? 아니 뭐야? 그 설마 다... 다 술이야? 얼음이랑 다 술이야 이게 다 얼음이랑 저 약간 축제에서 그 있잖아요 막 그런 주점상 같은데 팔 때 우유 넣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얼음이랑 콜라랑 아니 수수톡톡. 완전 많아. 오빠 아 조심해. 또 헬파치 날 뻔했다 내가 또 엎어서 맞아 좀 당겨줄게. 아이고. 뭘 내려? 뭘 내려? 아예 아, 베개가 여러분들 또 앉아 있으면 막 너무 막 이렇게 배 나온 것만 막 보이고 그래갖고. 예. 저 약간 제가 완벽주의자라 좀 그런데 이게 좀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쪽 밝은 데로 옮기면은 좀 너무 지루하고 딜레이 많이 걸리겠죠?
다른 생각은 없는데 이게 또 다 그냥 여기서 하자 오빠. 알았어.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근데 뭐 그냥 화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아 알겠어. 내가 밝기를 줄여둔 거라. 응. 그냥 해 그냥. 밝기를 좀. 알겠어. 뭐 이거 뭐 사과는 왜 이렇게 놓은 거야? 어 그러니까 나도 이거 진짜 궁금해. 나 숨.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해. 이거는 뭐, 난 모르겠다. 일단 형님 그 좀 안주를 이게 좀 이런 거를 덜어드릴게요. 덜어서. 어, 자, 이렇게 접시하나 이거 누울 거예요 혹시? 담는 거죠? 그렇지. 왜 안 쪼개지지? 덜어가지고. 아 이거 손으로 네? 쪼개. 아 그걸 쪼개는 거야? 이거 형님 아! 안 되네. 너 이거 쪼개져? 아, 나 원래 이게 잘 되는데 안 쪼개지네. 어, 네. 그게 안 쪼개지지. 와. 와. 아, 원래 이게 되는데. 어. 어, 맞아. 아, 우리 둘이 같이 먹자. 이거 저희 같이 먹어요. 야, 그럼 일단 아니 물놀이하고 하니까 되게 출출하네. 어, 좀 출출하네. 어, 일단은 바나나 하나 까드릴까요? 아니 말고 네. 일단 술 한 잔부터 네. 뭐, 하나 중하게 말아드리겠습니다. 아, 바나나 어. 맛있겠다. 아니 아니 난 이상하게 맥주 먹으면 바나. 맥주 먹으면 안 돼갖고 근데 저기 이거 왜 안 시켜서 아니 잠깐만 아 여러분들 저는 요즘 이상하게 딱 한 주 먹으면은 어우 다음날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 이거 먹으려면 독주를 먹어야 돼요. 죄송한데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주량은 그래도 되게 잘 어? 드시죠? 항상 식구금이 많이 걸려있고 술을 드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럼 우리 진량 어디 한 잔만 따라주면 안 될까? 예예 첫 잔이라? 얼마나 자르면 돼요?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어, 내가 스톱할게. 오빠 뭐 처음부터 이거 먹을까? 어? 아니, 나 프라다 술 뭐야? 어 나도 진짜 술을 못해. 따라 너 나랑 술 먹어도 돼? 우리 어? 우리 큐브에서 술 마셨잖아. 아 맞다. 넌 이거 야외방송 잘 못 먹어서. 아 아니 어. 근데 남. 저는 오빠 첫 잔은 무슨 브라더 소다가 이렇게. 아니 첫 잔만 그냥 같이 이걸로 먹어.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첫 잔만. 네. 아니 근데 아니 브라더 소다 먹고 하면 이게 술 먹방이 맞아? 왜? 네? 브라더 소다 먹고 하면 이게 술 먹방이 맞아? 응? 참을 또 시작이시네. 아니. 아, 저형님 진짜. 브라더 소다. 아니, 나 아프리카 음주 방송하면서 브라더 소다는 살아생전 처음 보네. 살짝. 와, 유저. 아, 우리, 감사합니다. 온나? 그죠? 커피 쓰면 되나요? 됐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뭐, 잿돌이 하나 있는 거야? 따라줘? 맥주? 맥주. 필요 없어? 아니, 따라줘. 형 맥주 필요 없으세요? 에이, 상남자는 그냥 스트레이트지. 형님! 형이 이걸 있으셔야 돼, 이거. 뭐. 집에서 그냥 좀 약간 술 안 넘어가고 할 때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아, 그래도 오늘 아무튼 네. 남순이가 이렇게 뭐 불러줘서 형은 너무 고맙네. 아닙니다.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고맙고. 아무튼 뭐 이렇게 다들 너무 고생하시고 해서, 예? 기분 안 짜는 거 있는 거 아닌지 둘 다. 아니. 그래서 뭔가 간만에 뭔가 일 잘 치르고 네. 어, 회식하는 느낌이 드네. 이거 원샷인가? 네? 아니, 원샷은 아니죠. 아, 원샷 아니에요? 보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다. 야. 어 이제 출출할 텐데 이제 어, 많이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나도 예전에 참 공식 방송 많이 했지만 어유 뭐 남순이가 여러분들 스텝이 세 명이나 돼 준비하고 먼저 와서 사전 답사해서 뭐 여기 준비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아 또 있어 여기 있어 어 우리 그래 위례동 주민 여서 하라 애국에 또 통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너무 고맙습니다 난 여러분들 남순이 막 이렇게 뭐 컨텐츠 한다 그래서 했는데 막 이렇게 난 준비 철저하게 하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공식 방송 이상은 아 백구야 감사합니다 와! 백구야 터진 거 아니야? 어 터졌어 형님 백구야 한번 보여주세요 어? 새 아니야 새? 아까 누구세요? 저 부산에 아 이게 너무 부산에 누구세요?
새 아니야? 새? 어우, 귀여워. 어우, 맛있다. 이건 뭐야? 짬뽕 아닐까? 육개장 아니에요? 육개장, 육개장. 짬뽕, 짬뽕. 아, 아직 애들이라 모르네. 이런 건 술국. 술국이야? 어, 술국. 이제 술안주로 이제 좀 얼큰하게. 이제. 약간 우리 탐성인 것 같아. 만지 탐성. 육개장 이거 왜 나와? 냄새가 육개장 냄새가 나와. 여자가 나이 20살 이상이면 다 뭐 어른 아닙니까? 근데. 형님, 연하 안 좋아하세요? 어? 연하. 예전에는 진짜로 만났을 때는 아 더워? 더우면 벗고 아니 너네 나시 먹는데 나시 먹는데 아유 나시 먹는데 아까 비키니도 입고 그랬는데 아 나 이거 아까 전에 아 그럼 이거 한 번만 언니 땡기면 하나 둘 셋 땡겨다 아 내 뒤에서 밀어줄게 없는 줄 있어 이게 이렇게 다리가 짧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그 걸치고 되겠네 그죠? 아니 더우면 둘 다 같이 벗어 왜 어때? 알겠습니다 형님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야. 잘려서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전혀 아니고. 야, 우리 1인 로지코 우리 20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우, 맛있네. 지금 어디 거, 어디, 어디 거. 우와, 이거 뭐야? 젤리가 무슨 꽃게야? 누나, 누나? 아유, 술안 좋네. 형님은 술 먹방 하실 때 그냥 주로 토크로만 많이 푸시는. 그치. 근데 오늘 또 술 먹방 좀 또 배워보겠습니다. 아, 그래? 예. 아, 근데 둘 다는 술을 잘 먹어? 아니, 저 이슬톡톡 국회님은 취해요. 아, 우리 아유, 온나는. 저는 남승이 오빠보다 잘 마셔요. 너 자꾸 나하고 말고 말고 쟤를, 쟤를 비교하면 안 돼. 아, 저는 한 아니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못 먹는데 그러니까 소주 한 주량으로 한 몇 병 정도 소주 한 한 병 반 정도 먹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잘 먹는 건 나쁘지 않지. 잘 먹는 거야? 나쁘지 않지. 나쁘지 근데 않지. 그거 먹으면 취하니까 문제잖아. 그럼 나는 소주 한 병을 주량이랄게. 나 못 마셔. 오랜만에 위스키 까먹었는데 주사가 뭐니? 주사가 뭐야? 없어. 아 온나는 먹으면 운대. 아 운다? 아, 진짜 울어? 누가 그래요? 아니야. 아, 열혈 팬이 그런 거 보니까 좀 실감이 있지. 극혐증이 제일 극혐인데 우는 게. 왜 울어? 아 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아니 뭔가 술 먹으면 되게 슬픈.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술이 취한 오빠를 보면 슬프다 막. 그리고 뭔가 슬프게 생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다 사람이 슬퍼져.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 그런 건데 원래 그런 증세 보고 조울증이라 그래. 그 조울증이야. 조울증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래, 그 제대로 있는 거지. 형님은 주사 있으신가? 나? 네. 나는 그렇게는 없어. 나는 그냥 술 취하면 그냥 빨리 집에 가든가 그냥 자든가 그러지. 뭘 드시고 그러시진 않죠? 어? 왜 안 그래? 오줌이라는데 오줌? 오줌 세트. 에이. 누구 집에서 이게? 오줌. 아, 진물도 그런 것도 여러분들 다 옛날 어떻게 보면 쌍팔년도 이제 그런 때여지고 요즘은 얼마나 매너 있고 참 좋고. 아니 근데 오늘 딱 봐서 원래 좀 저 온다는 거 알았습니까? 아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다 공개 안 했어요. 아, 다 공개 안 한 거야? 전부 다 전부 다 공개 안 하고 제가 그런 거 좀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잘했네. 약간 좀 리얼리티한 걸 좀 추구하니까. 아 근데 이렇게 좀 실제로 보고 하니까 그렇게 뭐 듣던 대로 이미지가 안 좋고 그러진 않지? 아 전 너무 착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이거 터치는 아 네 아 죄송해요. 제가 터치는... 이렇게 말할 때 좀 쳐가지고 아 죄송해요. 원래 술 먹을 때 남자 허벅지 원래 이렇게 잘 아니요 아니 그냥 말하다 보니까 아 괜찮아요. 안 그럴게요 아 괜찮아. 아니야. 어 알았어. 하던 말 마저 해. 아 너무 착하셔서 아니 정말 진짜 그만 주사가 만지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 근데 주사가 조금 주사가 이긴 있어? 아, 좀 갑자기 흥이 나서 혼자 막 춤추고 오, 괜찮네. 아, 춤도 못 추는데 진짜 괜찮네. 완전 강목인데 막 예전에 막 제가 강등 당했을 때 노을 막 너무 슬퍼가지고 한 이틀 막 한 20연패 했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술먹방 한번 했거든요. 혼자 토끼 춤추고 애들 추지 말라는데 막 춤추고 혼자 말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강등
이 시경 되면 진짜 심하네. 진짜 1인분 그거 돼요 언니? 아니 이게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지는 게 더 신기한 거야. 한 번쯤은 이기지 않아요? 진짜? 그치.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 아니 아니 그랬다고. 아니 근데 맞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롤 미드빵 이제 해서 아 이거 있었어요 주코님. 근데 아무튼 나한테 발렸잖아. 아 제가 타워에 진짜 트런들로 꼬라박지만 않아도 그거 어쨌든 아 진짜 원래 나보다 여러분들 아무튼 롤을 못해요. 아 역캠으로 전향해. 역캠으로 아니 게임을 좋아해서 역캠을 좀 소통방송 해놔봐가지고 게임 좋아하잖아. 너는 방송을 왜 시작한 거야? 심심해서. 심심해서? 친구들이 안 놀아줘서 나도 원래 그런 이유가 많아. 키워가 안 맞는다고 진짜. 너 혼자 게임을 했는데 게임하기 혼자 싫은 거야. 방송 키우면 누구 하나쯤은 놀아줄 거래. 그래서 컸죠. 너는 방송이 재밌어? 나? 재밌어 아직도? 아 근데 막 좀 그건 있더라. 힘들더라. 진짜 너무 힘들어. 감정 노동해야 되니까. 오빠 취했어? 아니 왜? 아, 취했다는데 다들? 아니야 벌써 취했을까요? 저 잘하고요? 술 먹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그냥 얘기하는 게 또 여기서 내가 욕받이구나. 아니 만약에 네가 술이 진짜 취했다 공보 어차피 네 방송이긴 하지만 방송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진 말고 아 예 조용히 저 뭐 방 많으니까 같이 자. 아 예 방 많으니까 여기서 내가 욕받이구나. 에이 욕받이는 형은 뭐 방송 뭐 목표 있으세요? 어? 목표? 나는 빨리 이제 파비를 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결혼식을 이제 올리고 이제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이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 본 놈이 이제 안다고 아니 뭔가 근데 결혼 근데 원래 파비였었어요? 아니, 원래 그럼 난 초창기 그런 데뷔 아니었어? 파비였지. 아 그래? 예전에 내가 했던 공식 방송이 몇 개고 막 그런데 옛날에는 막 1등도 가끔씩 많이 찍고 그러셨어. 나 없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좀 약간 그렇게 알겠죠? 아유 그치. 아 나는 그거 때 말하는데 그 지코님 방송 중에 그거 짱 꽈라버지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늙은이가 아니 그래서 나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 지금 1비 때 보통 장가가기도 그렇잖아. 어? 빨리 좀 합의 내고 해서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너네도 결혼식 날 올 거야? 아니 가야죠 그럼. 온나도? 갈게요. 많은 사람들 온나도 올 거야? 저요? 불러주면 일단 불러주세요. 주실 거죠? 어? 아니 그래 아니 근데 뭐 결혼 상대가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 형수님이랑 결혼하실 거죠? 어? 형수님이랑 결혼하실 거죠? 방송간에 아이 형수님 뭐 아이 미자도 얘기하지 마. 아니 누가 될지 모르는 거야. 아 이거 술국 괜찮네요 형님. 원래 이게 괜찮아. 이거 좀 덜 수가 없구나. 괜찮아. 조금씩 떠먹으면 되지. 아 그래도 오늘 남순이 덕에 오랜만에 뭔가 공식 방송한 느낌이야. 공식 방송? 나 사실 이제 공식 방송 하도 많이 해봐서 그걸 알아. 근데 막 이렇게 뭔가 막 애들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하고 카메라맨 있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야 뭐 맨날 그냥 우리끼리 하면 맨날 주먹구구식이지. 근데 여러분들 남순이가 되게 꼼꼼해 나름. 공중파 느낌이 났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니 어떻게 보면 너도 이제 좀 MC로서 그래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남재석 소리는 들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또 저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돌려가기 아닙니까? 아니 돌려가기가 아니라 원래 남재석 소리 들어야지. 너무 돌려가기야. 아니 와 정말 온나라 설레임이 와 온나라 설레임. 아니 뭐 본인 방송 회장입니까? 네? 회장입니까? 아니요. 열혈팬? 네. 그래도 뭔가 딱 느낌이 있네. 설레임. 아니 근데 저 설레임 저게 어느 역캠이나 저 설레임이라는 저런 열혈팬들이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 인기가 많어. 아니 근데 아무튼 남재석 소리를 들어야지. 괜히 남재석 괜히 막 더해서
남삼룡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지코랑 설레임. 지코랑 설레임. 남삼룡. 어, 그래도 우리 설레임님 555개 또 시원하게 나왔는데 또 한 잔 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남기광. 저 혹시 물 있어요? 물 좀 줘. 아, 물 갖다 줘. 아, 내가 가져올게. 아니, 있어. 아니. 있어, 있어. 어, 진리 앉아있어. 뭐, 남순이가 어려운 웨이터 출신이잖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 저런 뭐, 저런 멘트 같지 않습니까? 어이, 왜 웨이터 출신이라 저런 거 잘해. 아니 근데 남순이가 몰라 너네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뭔가 애정이 가는 게 준비를 많이 하고 하면서 뭔가 또 애가 여려 그치? 착해요. 어 착해 너무 여려. 가지가는 보더라고요? 형님 너무 선비 되신 것 같은데. 왜? 칭찬도 다 해주시고. 에이 먹던 물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남순이가 인기가 많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딱 그런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아. 형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래도 본인 형님이 아시잖아요. 방송을 이끌어간 노하우 좀 저희한테 좀 전수면서요. 이런 부분 좀 고쳐라. 전수. 아니 난 오늘 좀 와서 보고 배웠어. 아 요즘 참 자기 개인 방송 콘텐츠 하려고 이렇게 비싼 막 풀빌라를 빌려갖고. 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아니 진짜로 내가 그런 거 보고 배워야지. 드립 정치야? 그러니까 정치지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앞에서 칭찬해주고 또 뒤에 가서 또 방송에서 난가 아 새끼 진짜. 그렇지. 아니 근데 좀 솔직히 여러분들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네? 어떤 거? 아 좀 이런 좀 민감한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해도 돼? 이상하게 내가 요즘 방송에서 뭐 좀 아니다 아, 이 얘기하면 너무 정치질 같아. 시작됐다 아니 진짜 이거는 안 돼. 벌써 아니 뭐 감기 걸렸어? 아 저는 목감기 아 얘기하세요 형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거는 제 시청자를 진짜 오빠 얼음 좀 시청자 농락하는 거예요 형님. 진짜 이런 거는 아시죠 형님? 시청자 농락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 알았어. 이제 조금 뭐 충격 문제 조금만 더 먹고 건강계 두 배. 아 여러분 제 식 이제 유도가 아니라요. 어? 이런 왜 무슨 뭐 사베트 먹어. 아 이런 거 안 해봐서 술을 안 먹어서 일단 그러니까 안 아 이만큼 그래도... 따서 먹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 얼음이 무슨 아니 아, 아까 제가 그러면은... 보니까 얼음이랑 비율을 맞췄다는 이만큼 어차피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건 샤베트지. 아니 죄송해요. 아 이거 이거 드릴게요. 아니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지금 저기서 뭐 목욕 하나 보다. 됐어. 그러니까 뭐 시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을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제가 여행을 안 가니까 저가 못 가면 못 가가지고. 저 많이 먹고 하는데 많이 먹어. 야, 근데 그래도, 너무 엄마가 그래서 술을 잘 마시네. 얼음 더 줄까? 아니 어떡하지? 나 진짜 아팠다니까. 아니 많이 먹어. 술이 좀 버렸어. 아유 잘했어. 아니 진짜 많이 먹었어. 아니 근데 여기서 엄마가 성격이 지리. 아니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왜요? 검고 출신이라 역시 화끈해. 어? 아유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정말. 오케이 그런 스타일. 아이금. 아니 원래 검고가 그, 좀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아 잠깐 우리 술 먹으니까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진리야 진리. 아 진리. 네 진리요. 아 아니, 진리는 그래도 약간 네. 서울에 다니는 이제 대학교? 네 서울에 있는 S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아 S 대? 에 어깨 한번 털어도 돼요? 어? 오 S 대. S 대면은 어디지? S 대. 아 색종 아니 그게 아니라 세종대 형님 방송
거로 온 거야. 아니, 괜찮아. 아, 세종대? 아니, 그냥 그 S대학교 아, 다니고 있어요. 패션 디자인과. 아, 뭐지? 아니, 그러면은 오늘 이제 뭐 그 휴가 내는 거야? 아니, 아, 그 내일 휴가? 못 일어날 내일? 것 같아. 아까 전에 안 가면 돼요. 아, 못 갈 것 같아. 내 전공이 있는데 그냥 학교 안 갈 것 같아. 그대로 가도, 여기서 얘기하든 뭐 하고 가서 앉아? 아예 공부 열심히 해? 아니, 근데 실기라서 교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바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미싱 바깥 손을 밟았으면 어쩌나요? 위험해서 안 해요. 내가 패션 나도 이제 조금 살짝 전공해봐서 알거든. 어? 안 해본 일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미싱은 어디? 브라더. 그렇지, 브라더 미싱. 미싱은 브라더지. 어, 브라더 미싱 메이커잖아. 미싱은 무조건 브라더 미싱이 최고야. 아니 근데 온나야. 네. 아까 친구는 갔어? 어? 맞다. 아니. 아, 근데 진짜 이쁘긴 하더라. 그치? 깜짝 놀랐어. 그치, 이쁘지? 알아요. 야, 어, 갔어? 어? 갔어. 지금 찾아, 지금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숙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 맞지. 뭐, 누구? 진숙이. 진숙이. 어우, 이름도 아니, 참. 진숙 말고. 진숙이. 아, 근데 걔 지금 좀 아파요, 몸이. 그래서 안 돼. 바깥에 쌩쌩해 보이던데? 아, 여러분, 아니, 진짜 드립이에요. 아파요. 난 아까 솔직히 딱 들어오는데 아까 뭐그 진숙이 딱 들어오길래 와 오늘 오길 잘했다. 아 진짜로요? 그 정도야? 아 아니 아니 그긴 한데 아 그 정도 아 나 원래 잘 부르잖아 잘 불 약간 끼가 흥이 넘쳐. 아니 대가격도 엄청 좋아. 흥이 넘치는 게 아니지 깝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근데 그 이쁜 약간... 애들은 깝쳐도 돼. 어 나 깝쳐야겠다. 아니. 아이고. 여자들이나 알 수가 없다. 근데 두 시간 넘었잖아. 아, 과학 시간. 네? 아니, 아까 전에. 과학 시간이 뭐야? 들어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오늘 좀 방송이 너무 늦게 시작되긴 했어. 그지? 아까 우리 한 11시 넘어서 시작했나? 네, 그렇죠. 한 3시간이면 거의 뭐, 이제 뭐, 약간 뭐, 거의 뭐, 뺄 거 다 뺐죠. 방송 분량. 아니, 근데 뭐, 야, 이 정도야. 이해해주겠지. 이해해주겠지. 어우, 나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이제 12시 18분 정도 된 줄 알았는데. 배워가야 되겠다. 배워가야 되겠어. 아, 근데 약간 여러분들 이상한 드립은 이제 쉬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술 맛이 대단히 좋네. 뭐, 조명도 좋고. 와. 뒤에 침대가 딱 두 개 있네. 딱 두 개? 위에도 뭐 있으니까 아까 좋더라고요. 근데 위에는 저. 위에가 더 좋아요. 아니, 근데, 아니,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좀,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 네. 위에 있는 이제 침실은 딱 아까 봤을 때 딱 느낌이 어땠냐면은 아 여긴 놀이방이구나. 놀이방? 놀이방? 왜? 어? 왜? 어? 왜 놀이방? 아니 그냥 놀이방인가요? 아니 놀이방이 이제 가족들 네.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놀러 오고 이제 이러면은 부모님들 이제 여기서 자고 이제 밑에서 자고 하면은 애들 뭐 물장구 치다가 이제 애들은 이제 위에서 이제 놀이방을 맹키로 아 고맙습니다 울나풍 아 예 알콜 부모님 예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트리 형님 아 6974 아 우리 향인의 트리님 또 104개 아 좀 몇 204개 와 204개 또 아 892개 와 892개까지 아 잘 먹겠습니다 어우 자 한잔 합시다 고맙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아, 정말 좋다. 824까지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824.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니, 근데 좀 솔직히 나도 이제 좀 역캠들 보면은 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순이 같은 스타일은 좀 약간 역캠 여자 게스트 방송은 계속 하면서 그래도
애들 이제 시청자 얘기로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 이제 뭔가 강철 반스 느낌. 그치? 어, 원래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 어? 네. 어, 방송은 방송이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나처럼 그냥 좀 약간 이제 색드립도 좀 많이 치고 뭐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좀 뭐 이렇게 슬슬 한 번씩 장난도 치고 드립도 던지고 막 던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좀 어떤 스타일이 더 괜찮아? 저 응. 방송상 스타일이요? 그치 방송상 이제 딱 봤을 때는 그래 우리 온나부터 저요? 저는 남순이 오빠 같은 스타일이 좀 더 좋아. 아 그렇다. 아 우리 진리는? 응? 아 이거 약간 대답해야 아, 나 너무 막 이렇게 아니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아. 그렇지 솔직하게 진리는 그 누가 더 게임을 잘해요? 저는 좀 게임 잘하는 남자가 좋아. 롤? 롤 같은 내가 치쿵님보다 뭐 다 잘하다. 아니 그냥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드립 빼고는 내가 치쿵님한테 밀리는 게 아예 없지. 막 그런 남자가 때. 좋아. 내가 뭐 게임 치고 있으면 확 나와가지고 팍팍 캐리해 주는 그런 남자 있잖아. 치쿵님보단 내가 그런 남자가 너무 멋있어. 그럼 넌 로이저 만나야겠네? 어? 그분 임자가 있어서 걔가 임자가 어딨어? 아, 걔, 노인들. 걔네, 그거는 다 그 비즈니스야. 아니야. 비즈니스야. 아, 저는 약간 롤 잘하는 남자가 좀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런 애들이 은근히 많아. 진짜 게임 잘하는 여자. 게임 잘하는 남자. 멋있어 하는 되게 많아. 근데 게임을 잘하는데 만약에 진짜 얼굴이 진짜. 난 얼굴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남성님 좋아하잖아요, 팬으로.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 눈에 초점이 없어. 진짜. 아, 미안해. 내가 지금 술을 먹어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미안해. 미안해. 요즘 것들은. 미안해. 미안해. 혼나봐야 돼. 아 더워. 네, 형님은 그냥 방송 게스트 방송 하면은 약간 캐리 스타일. 형님 본인이 캐리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약간 같이 합을 맞추는 그런. 그럼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캐리보다 전혀 다르지 아예 스타일이 틀린데. 아 더워. 제 말에 집중 좀 해서. 아니. 아니 딱 말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딜레이가 늦는데 보는 게 뭐야? 지스케 아 진짜 웃기다. 어 더워. 와 술 다 드릴까? 그거 몇 병 마셨어? 나 이거 한 병 정도? 응. 한 병 정도? 아 그러니까 맞추면 드리고 드리고 그냥. 덜 때도 없어. 와,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렇게 먹어도 되니까. 어, 한두 방울씩만 이제 먹어도 되니까.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BJ들도 많지만 이제 또 다 스타일들이 또 다 있어서. 근데 이제 내 방송 같은 경우에 여성 팬이 아예 없어.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 극소수 있는 것도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고 하니까 다 떠나. 지금 아예 없어. 오로지 그냥 남자애들 데리고 이제 그냥 으쌰으쌰 그냥 때나 밀어주고 하면서 서로 형님은 남자 팬이 그럼 비율이 몇 프로가 통계 보면 거진 내가 봤을 때 요즘은 거의 한 98% 대 한 2% 정도? 진짜 나와요?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아니 워낙에 또 19금 내 방송은 19금 많이 거니까 아 진짜 통계가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형님도 나 거진... 82%에 한 18%? 아, 남자 여자가? 82 남자 82 여자 12% 정도? 아 18% 정도? 더 많을 것 같은데 18%보다 아니야 통계가 그렇게 나와. 근데 또 엄마 아이디 있잖아요. 그치 원래 그런 것도 아니, 있지. 그렇다고 아니 그렇다고요 아니 형님이랑 저랑 뭐 그러니까 남자 많이 남자 친척은 저도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해. 여자들이 이제 한번 하고 하면은 열혈 팬이나 이렇게 그게 오히려 여자들이 폭력이 더 좋아. 그건 맞잖아. 응? 아니 남자들도 물론 많지는 하지만 그 비율에 비해서는
잔풍, 잔풍, 제가 봤을 때 잔풍은 여자들이 센데, 큰 손들은 다 남자예요. 막 팍, 팍팍 쏘는 거. 그래도 저 다 뭐, 열혈 5등 위로는 다 남자예요. 5등 누가 요번에 뭐 회장? 회장, 아정만, 아정만. 그래, 아, 회장. 걔, 근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따졌을 때. 잔풍은 이제 여성분들이 더 세죠. 그런 건 좀 보면. 아니 근데 그 정 누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뭔가 자기 막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잖아. 아 네 그렇죠. 나도 싫어하나? 아니, 좀 솔직히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냥. 저는 그냥 뭐 그냥 저는 재미로 보는 건 좀 모르겠어요. 막 속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좀 잘생긴 남캠 쪽이 있겠죠. 그렇지 잘생긴 남캠 쪽 좋아하지. 맞아. 그분 명대사 있지 않나요? 이씨. 되게 자, 맨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형님은 진짜 그 형님 말씀하시고 형님이 맨날 마시 충신 진짜. 형님 충신이 진짜 아프리카 남자 팬들은 진짜 고정층은 제일 단단하시지 않으세요? 에이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요? 아 저 이슬 톡톡 춤은 안 돼요. 아, 형님 그러면 요즘엔 또 눈여겨보는 약간 역캠 분들 뭐 누구 계시? 아유 내가 뭘 눈을 보고 봐. 근데 솔직히 아니 진짜 남순아. 네. 딱 보면 이래. 아, 딱 뭔가 좀 발굴해서 뭔가 좀 한 명, 아, 좀 제대로 한번 일요 로맨스도 하고 좀 해야겠다. 딱 하면은 벌써 남순이를 한번 거쳤어. 아우, 요즘 새끼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남순이가. 제가요? 그래. 어떤 면은? 거진 뭐 다 안 거치는 애들이 없어. 진짜. 아니, 거치다는 것도 뭐 그런 아니, 그냥 게스트를 걸쳤다고. 그리고 옛날에까지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좀 남순이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없으시다. 그러니까 딱 아, 내 방송에만 나오는 이런 게스트가 아니라 다 어디 여기 저기 게스트 했다가 이제 또 막바지에 이제 이렇게 좀 내 방송에 나오고 좀 그런 경향들이 많지. 요즘은. 저도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그러니까 누군가 게스트 했던 사람들 저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그치. 우리도 원래는 신경 썼는데 그래서 나도 요즘은 신경 안 쓰려고. 남석개구리 그러면 이게 게스트로 한번 모시고 이 두 명 중에 진리랑 온나 중에 게스트로 한번 모시고 싶으면 누구를 좀 더. 근데 이제 이미 남순이 방송에서 이렇게 다 같이 만났잖아. 아 그래도 따로 한번 형님이 또 따로 다른 케미로 또 보여주실 수 있잖아. 형님 그런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이렇게 꼽자면 굳이 한 명 꼽자면 나는 진숙이. 이런 농담 식으로. 아니, 농담이고. 와, 뭐 농담이고. 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와, 너무 멋있네. 아니, 그냥, 온나 친구. 어떻게, 뭐, 연결해드릴까요? 연결해. 진짜로? 아, 진짜 해드릴까요? 아니, 그냥 뭐. 진짜인 것 같아. 아, 진짜 아까 왔을 때 카메오로 비키니 입어달라고 했었는데, 뭐 도망갔네, 금세. 우리 미란이 그래서 알아. 아, 감사합니다. 미란이 100개 고마워.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호 로맨스 형님 뭐 추진하고 있는 거였어요? 원래 해야 되는데, 요번 주에도 원래 게스트 있었는데, 저 대구 뭐 돌잔치 갔다 오느냐고 못했고. 너는 그, 지금 토크 이렇게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지? 토크, 캠박. 캠을 진짜 못 맞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캠을 맞추는데, 그냥 그게 내가 이상해서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아, 내가 아닌데? 진짜 많이 해봤어, 캠을. 10번 맞춰봤거든. 조명도 오빠네 집이랑 진짜 비슷하게 흡사해놨거든. 안 된다니까, 나는. 아, 못 맞춰,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절대 안 나와. 아까 보니까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못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 그거를 따라가는 것도 신기한 거지. 나 아까 처음 가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집에 조명 따로 딱 두 개 있는데 뭐가 이렇게 되게 많고 밑에 막 반사판처럼 또 뭐 해놨던데. 아 은박지? 근데 그건 필요가 없어. 저 밑에 막 깔려둔 게 많아서. 근데 나도 그냥 레일 하나에다가 레일 하나에다가 그냥 내가 못 맞추는 레일 하나 써 이제는. 레일 하나 써. 원래 그전에 많이 켰었어. 많이 켰는데 이제는 줄였어. 마이크 배터리 한번. 너무 밝아가지고. 뭐? 마이크 배터리 한번 바꿔.
근데 이거 아까 같은 거 아닌가? 탕수육만 일단 넣어. 그것도 뺐어? 아니 그 여성분들한테도 질문을 좀 많이 해놓은 게 좀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어, 어 여성분들한테 이제 온라인 이제 할 말 없어. 그래서. 들어가요. 말 없습니다. 찐빠방 찐빠방. 아니 왜 눈매님이 왜 이렇게? 아 저희 편결이. 아, 반갑습니다. 아니, 막, 니네 방 열흘은 막 되게 막 이쁜 니네 많잖아요. 저희 방 열흘 찌발바예요. 아. 아, 근데 저런 분들이 원래 또 정이 많았어요.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한잔하세요. 어? 저잘 못 먹어서. 아니. 티 비싼 거 아니십니까? 아니, 싸구려. 아 좋네. 러브샷. 언니 취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아 근데 좀 그래도 이런 거 하나는 물어볼 수 있죠.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고향이요? 네 고향. 태어난데. 남원이요. 남원이요? 남원이면 전라북도 남원? 그렇죠 맞죠? 네. 남원. 어? 우리 진리. 인천이요. 아 인천. 근데 악이 무슨 뜻이야? 응? 형님이 하시는 거 있어. 아? 악이 뭐야? 악이 뭐예요? 계속. 아니 그냥 내가 원래 아! 예전에 게임하던 거는 이제 아. 아 무하면 아니 아니 여러분들 왜 무슨 사람 이렇게 뭐 오케이, 만나서 오케이, 고향 물어보면 뭐 그거 안 되는 겁니까? 어디 있는데 고향이? 저는 서울이요. 아 오빠 알아? 아니, 진짜 서울이야? 어 난 진짜 서울이야. 저도 서울이에요. 아 너도 네. 서울이야? 왜? 아니 되죠? 야 나는 좀 약간 경상도 소리 많이 듣던데 경상도 소리. 경상도 남자 같다는 소리. 광주라는데 오빠? 광 아니 나 말고 형님. 아 광주야? 왜 고세하세요 고세? 부서진 소리 나는데요? 고향 세탁하는데? 고향을 왜 세탁해? 광주가 왜 못 좋잖아 광주. 왜 광주예요? 응. 아. 근데 왜 특허예요? 동네 이미? 궁금했어요. 원래 예전에 레전드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지코라고 있어요. 하얀 펠로에서. 지코가? 근데 원래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는 피파 온라인이라고 그 축구 게임으로 내가 그랬죠.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그냥 코맨더 짓고 아, 제가 형님하고 이제 그 당구 야방을 했었잖아요. 형님 불러주셔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지코를 이렇게 걸어놨더니 유튜브 댓글에 애들이 야 블락비 지코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진짜 씨발 구독 삭제. 블락비 지코인 줄 알고 제 여성 구독 시청자들. 형 유튜브 많이 형님도 잘 많이 하시죠? 구독자 지금 많으시죠? 아니 나는 좀 하다가 좀 중간 중간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갖고 브레이크 요번에 이제 좀 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럼 형 20만 명인가 막 그렇게 되지 않는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무튼 요즘은 예전에까지 그랬어. 예전에 막 잘 나가고 막 이랬을 때까지만 해도 뭐 블락비 지코하고 하면은 뭐 남자애들은 오히려 아이씨 지코 하면 커맨더 지코지. 원래 많이 그러고 여자들이야 뭐 원래 블락비 지코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어? 잘 지으신 것 같아. 오빠는 남순 그거지 학교에서 따라한 거지 이준석. 그걸 뭐 따라가 애들이 그때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많이 해줬어 그 당시에. 할 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괜찮은 거 같아. 남순이 그 잘 지었네. 잘 지은 것 같아. 남순. 약간 좀 약간 아 네 영원 닉네임이 약간 좀 좋은 것 같아. 뭐? 영원 닉네임? 아 닉네임 근데 상관이 있나? 아 NS? 아 근데 NS 다 되게 보기 좋은데 왜? NS 형님이 그 말 하셨다는데 악성팬 중에 NS가 심하다고. 예이 NS가 그나마 제일 좋다 그랬지. 아 그랬었어? 그럼 원래 아프리카
에서도 아니 보통도 진짜 본인들 방송할 때 네. 앞에 직코 달려있으면 뭔가 좀 눈알 좀 찌푸리잖아. 그치? 아 V방에 시청자 혹시 본 적은 없어? 아 본 적이 없어? 원래 직코 좀 달고 있으면 애들이 그냥 아니 진짜 이런 게 있어. NS 달고 막 좀 개드립 치면은 아 그냥 저분 되게 유머러스하구나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앞에 직코 달고 있는데 막 좀 약간 이상한 드립 하면은 아, 저, 좀 약간 저 사람 왜 저러지? 아, 개인 채팅창 뭘 흐리네? 바로 강태 블랙이 어? 그런 건 없는데 제 방에도 들어온 사람들 있는데 형님 팬들은 그 일침을 많이 해요. 채팅으로 무조건 약간 가르치는 느낌? 약간? 그러니까 맞죠. 약간? 이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다 가르치는 거 보면 다 ZICO야. 일침 중이야 진짜. 그럼 나도 얼마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얼음 좀 주세요. 오빠. 얼음 이게 와. 여기 있잖아, 오빠. 아. 누가 있네. 이 정도? 됐어. 됐어 이제. 그래도 진리가 되게 잘 챙겨준다. 아 좋은데 원래 빠져 여기 잘 안 챙겨. 술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술만 먹으면 이렇게 막 근데 나도 두 분 다 오늘 처음 보고 이제 이런 분인데도 처음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때는 진짜 너무 억울해. 알았어 나 이거 아니 다음 주에 그 바로 다음 주인가 한판도 하자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한판도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신 거야. 아 그럼 다음에 한번 하자 또. 그만가. 원래 지코 형님이 달면은 담고 쓰면 뱉어. 쓰다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요? 아니 다음에 뭐야? 아니 소원 한번 아니 한번 더 해서 서로 소원 들어주기. 그래요? 소원 너도 게임해? 롤? 오빠가 잘해 내가? 진짜? 아니 오늘도 게임 잘해? 오빠 뭔데 티야? 오빠가 못하잖아. 나 골드야. 싸우자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나도 골드야. 아니 미안하다. 아니 잠깐만. 아니 이렇게 야, 근데 머리가 자꾸 오빠 근데 뭐야? 그럴까요? 나는 뭐 나 오빠 하는 거 봤거든. 골드 실력은 골드인데 거기 브론즈 지금 안 하니까. 아니 나 티어를 안 올렸어. 그러니까. 브론즈 달 바에는 그냥 아니 안 해. 형 그러면은 그러면은 언제 한번 막간에 뭐 아침 좀 늦게까지 하는 날이나 뭐 막간에 정말 할 거 없고 심심하실 때 2대2로 이렇게 그럼 한번 붙을까요? 넌 티어 뭔데? 나 골드. 너 골드 너는? 근데 내 오빠보다 확실히 잘하긴 해. 내가 봤는데 루시아 진짜 못하더라. 아주 나도 봤어. 진짜 못해서 루시아는 난리 나지네. 난 지코 형님이랑 미드방에도 지코는. 나는 진짜 이길 수 있어. 아니 너가 진짜로? 예전에 걔 뭐 응별인가 걔랑 한번 했었지? 아 당연히 이겼죠. 아 이겼어? 네 그럼요. 그럼 정말 잘하는 거네 걔가. 졌어요? 그런데? 나는 걔는 플래티넘인데 진짜 잘해. 근데 오빠가 좀 억울한데? 진짜 잘하네. 오빠가 이겼어? 내가 지금 넌 진짜 못하는 거지. 아니 진짜 내가 그때 되게 내가 억울하게 졌다니까. 나한테 진 거면 진짜 제가 첫 판부터 이기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때는 저 완전 신입인데 막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마우스 이랬다니까 그때는. 형님한테 제일 나도? 잘 어울리는 게임은 피파, 마블, GTA. 형님 오버워치 하시는 것도 봤는데 나도 봤는데 아니 근데 오버워치는 벤지로 벽만 타고 아니 손을 더 풀어야 돼. 삼국지 저도 뭐 국가가 있다며요. 네? 그래도 뭐 남순이 클라스가 있는데 저도 세력이 있다 그러던데. 군주로 가야지. 나는 점점 작아지는 중이라고 들었었는데. 아니야 커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게임 해야 돼. 너는 친한 BJ 있어? 아 저는 그냥 롤 BJ 분들만 친해. 누구는 롤 누구? 롤? 아 근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아 그래도 얘기해봐. 서프모텍은 핵스나님. 유명하지 핵순아. 아니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는데 좀 친구고 나이도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아는 거고. 같이 술 한잔 했어? 아니요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좀 왜 자꾸 아니요 그냥 중요한 약간 말이 통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고 내가 좋게 아 언니 술 혼자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치? 내가 지금 미안해?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리고 롤 다른 BJ 분들 그냥 근데 막 내가 또 막
친하다고 했는데 막 그 사람 나 안 친하다고. 뭐 네가 그냥 좀 가까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검고시 이거. 어 뽀뽀나 남진님 정도. 뭐 누구? 뽀뽀랑 남진님. 뽀뽀. 그 약간 챌린저 좀 키가 높으신 분인데. 오 챌린저면. 그 이브리그에서 프로 하셨던 분이에요. 모르겠어. 그 다음 누구? 그 남진님. 남진? 남진 가수 이름 아니야? 그 얘기 많이 듣죠. 나도 아, 그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건 뭐지? 카서스 장인 그분이랑 좀 친하고. 그다음. 어? 그렇게 많이 안 친해요. 아, 인맥이 별로 없어요. 아, 주로 이제 게임 DJ. 그럼 오늘 이유는? 오늘 이유는 이렇게 다 친해지면 되겠죠. 오늘랑 나중에 밥 한번 먹기로 했어요. 진짜. 맞아? 너는 밥만 야, 먹어. 야, 아니 할 말 없어요. 말 좀 해줘. 먹기로는 우리 연락처도. 주고 받았어 이미. 그럼 너 운나는 너는 좀 이제 친해진 BJ 있어? 방송하면서? 어? 이제. 아, 나 말고. 너랑 나랑 거의 8개월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어. 사적으로 연락. 잘 지냈니?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나 말고는 또 친해진 BJ 가까워진 여자 케미나 뭐 없어? 근데 뭐 약간 혼자 스타일. 아, 독고다. 아, 나 직구님이랑 지내. 그쵸? 아, 그쵸. 앞으로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순한테 가장 기분이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알아? 어? 예, 말씀하세요.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요. 네. 진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방송을 좀 하고 나서는 이제 좀 틀려져. 근데 네. 방송을 하기 이제 딱 전에 이제 약간은 저 조금 스탠바이 하고 이제 좀 약간 준비할 때 그러면은 여캠이나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다 남순이 옆에 가서 아, 남순이 오빠, 와, 오빠 되게 잘생겼다. 막 하면서. 아니, 일단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와, 억울해. 아니, 그러면서, 와, 남순이 오빠 하면서 막 남순이 옆에 가서는 막 하면서 오빠 하면서 막 되게 이러다가 그냥 방송하기 전에는 와, 그냥. 와, 진짜 억울하다. 이게 너무 정치를 넘어. 아니, 정치가 아니라. 진짜 안자랐고 난 진짜 걱정하다.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이게 끝이에요. 나 안녕하세요. 악수한 다음에 말이 없어서 나는. 아니, 그래서 나는 그냥 항상 방송 들어가기 전에는 저 뒤에 가서 그냥 담배나 그냥. 아, 무슨 소리세요? 그냥. 와, 진짜. 그래.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방송 들어가서 진짜 진물이 당했다. 와, 진짜. 아니, 나 진짜 차에서 소외되면서 뒷자리에 앉아 혼자 왔단 말이야. 진물이 당했다. 와. 인정.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니, 진짜 싫어해요. 혼자 막 되게 외롭더라고요. 네. 형님 그러면 형님은 친한 BJ 일단 방금 물어봤으니까 형님도 이제 친한 BJ. 아니 나야 뭐 워낙에 뭐 다 잘 알고 하니까 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나야 그래도 가장 그 하는 게 가장 친하다고 하는 게 그래도 좌우 누구지. 근데 그때 한번 여쭤봐서 만나만 물어봤는데 좌우 누구지. 형님 왼팔 오른팔이라는 소리십니까? 나? 그 말은? 그렇지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제가 솔직히 그냥 37이야. 근데 나이에 비해서는 되게 어려 보이죠? 그죠? 네. 어려 보이죠. 37이면 몇 년이에요? 82년생이죠? 어, 예, 한잔합시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거의 한 3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 32살 소리 제일 많이 들어. 저는 형님이 눈썹이 엄청 진해가지고 털이 이렇게 되게 많으신 줄 알고 가슴에 털이 있을 것 같아 생각했었는데 근데 아까 전에 그 저옷에 그거 그게 밴드를 붙인 거 원래 색깔이 하얀 거예요? 아니 그냥 아 맞다 나도 뭐 아니 원래 준비를 남자들, 하고 온 거야. 아니 준비가 아니라 원래 남자들 네. 이제 여름철에 반팔티 이렇게 입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젖꼭지 막 쫙 이렇게 나와있으면 좀 보기 여자들 봤을 때 보기 흉하잖아. 관련자 아시네. 아니 그래서 이제 좀 방송할 때나 이럴 때 시청자 볼 때도 좀 불편하니까 여름철에는 조금 붙이고 다니지. 항 젖꼭지. 아, 그게 또 아까 또 나왔구만.
아니 뭐 민망하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다 방송하고 하려면 그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맨날 상담자 하는자 그러셔가지고 아 진짜 뭘 하든 상담자인 줄 알았는데 그럼 방송할 때 그래도 선크림 챙겨 바르시고 근데 나오실 때 이런 거 좀 세심하게 챙겨 바르고 아 나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자꾸 변해야 돼. 상남자로만 계속 밀고 가면 안 돼. 거기서도 이제 좀 트렌드가 변하면은 좀 약간 좀 바보처럼 보여도 되고 보여야 되고 자꾸 좀 컨셉을 자꾸 바꿔야지 조금 조금씩은. 아 여기서 딱 노래 하나 딱 부르면 딱 좋은데 형님 쇼 듣고 싶은데 아니 못하잖아 지금 아 시간이 아 한시 넘어가면 안 됐지 그냥 될 수도 있어 오빠 안 돼? 아니 안 된대 안 된다? 빼빼로 게임 뭐 없어요? 빼빼로 안 챙겨왔어요 아 근데 서울에 어떻게 이런 모델이 어떻게 있는 건 어떻게 딱 잘 알아봤네 아니 알아보고 복층식으로 돼갖고 어, 예. 노래방은 네, 안 돼요. 연상은 몇 살까지 만나봤어? 나? 92년생이니까 92년생이 몇 살이지? 지금? 92년생? 25. 25. 아, 연상 최고 만난 게 25? 아, 두 살 차이. 저가 연애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너는? 저는 35. 제일 많이 나이가 있으신 분? 저 4살. 4살까지? 4살요. 아, 보통 이게 뭐 진짜 보면 9살, 10살도 넘게 차이 많이 나요. 저는 근데 막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여중여고 미대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소개도 안 들어오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맨날 PC방을 가니까 그런 애들을 찾아서 만나더라. 뭐? 찾아서. 네? 보니 막. 아니 근데 왜? 아니 근데 몸매는 근데 왜 이렇게 좋아? 몸매요? 쓸데없이. 어? 아니 맨날 집에만 있고 뭐 근데 쓸데없이 너무 몸매가 좋잖아. 아니 화장실 한번 가고. 아니 근데 그게 좀 그런 게 사람이 막 신이 공평하다고 키가 작으니까 이제 뭐라라도 주는 거 아닌가요? 해볼게요. 뭐라라도 주는 거 아닌가? 아니 진짜 난 아까 몸매 보고 깜짝 놀라갖고 아 아까 좀 깜짝 좀 아 좀 민망해가지고 아 저 이렇게 막 시청자 마음에서 방송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아니 좀 신뢰되는 질문일까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게 아까 방송간에 비키니 입었던 이제 이런 몸매가 뭐 손안대고 자연적인 몸인 거야? 뭐 도와주시게요? 뭐 손대는 거? 아니 그냥 너무 궁금해서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자연입니다 아, 자연인이에요 오, 일단은 진짜? 어때? 자연미인이라고 말 못해요 자연인이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얼굴 빼고 그 아까 밑으로 왜 얼굴은 몸매로. 왜요? 아니 얼굴이야 뭐 얼굴은 뭐요? 아니 얼굴이야 뭐 많이들 하니까 아유 아 저는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좀 부어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치코님은 혹시 뭐 하시는데 나는 어때요? 내가 무슨 우리 나이에는 막 그렇게 안 하지 아 근데 뭐 전 솔직히 말하면 나이 듣고 나이를 몰랐거든요 근데 좀 놀랐어요 막 옷 입고 다니시는 거나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좀 좀 더 젊어 보이신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전 왜 이래 좀 남성은 조금 더 아 나이가 들어 보인다? 아니 그게 캠으로 봤을 때는 와 정이루다 우왕 이러는데 좀 많이 피곤해 보여 요즘 요즘 막 방송 되게 많이 하잖아요 좀 많이 피곤해 보여 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매겨주고 싶고 막 그런 거 아, 그런 거 그럼 남순이는 막 되게 매겨주고 싶고 약간 그렇고 여기는 잘 같은 경우는 잘 응? 아 근데 방송 몇 번 봤는데 막 배달도 되게 잘 시켜드시고 잘 챙겨드시던데 배달? 막 이것저것 막 잘 난 배달 시켜서 먹는 사람이 아닌데 어 막 그 막 배달은 막 그런 이제 중앙 시켜가지고 막 술 드시고 하시는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뭐 남순이 되게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아, 나 같은 안쓰러... 경우는 아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빠 동생 하면 되죠 저희는 아 네
아, 여러분들 자꾸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